박현상의 잃지 않는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시장 흐름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시장에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최근 시장을 종합을 하자면 거래대금 부재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8조 4천억. 그러니까는 올해 보면서 제가 10조 원 언더로 떨어진 시장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하루 이틀 계속 연속되고 있고요. 오늘 아직 거래대금이 종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오전에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어제 정도 수준 이하로 굉장히 거래가 적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매 때문에 시장이 선물이 줄어들면 같이 빠지고요. 선물을 사면 오르다가 3,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계속 무거워지는 현상이 한 3, 4일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소위 이슈가 있는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막상 매매 타진을 해보면은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있는 게 현실입니다. 막상 종목별로 한 3, 4% 정도 풀었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붙어볼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은 10%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정도 굉장히 작은 상황이라서 1,000억, 2,000억 정도 사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금 전에 속보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음압병실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재택근무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정부에서 거리 등의 강화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장이 쏠리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저번에 매매했었던 주도주라든지 혹은 수소 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를 매매하다가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그쪽으로 다시 갈아타는 거가 얼만큼 업사이트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리 승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이 거래대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슈 플레이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상 그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정말로 매매가 빠르지 않으면 손이 기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남은 현금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장성이 부각된 섹터 제가 오늘 레포트를 살펴보니까 뭐 증권사에서도 기존의 내년 추정치가 올라간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 종목들에 대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수 플레이도 나왔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비슷한데 대학바이오 쪽이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 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을 앞서서 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오른 종목보다는 안 오른 종목을 찾아서 그쪽으로 매매 배팅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뭘 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는 일단 이것도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슈 플레이 주식을 할 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1, 2주 정도의 매매거리의 이슈 플레이에 따른 걸로 최근 시장이 쏠리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쏠리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밤에 발표된 FOMC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있을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한 3, 4일 정도의 시장 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고 계절적인 특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시장의 계절성이 특이성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이런 현상에서 이슈 플레이가 들어가고 있고 내가 거기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거기 들어가서 매매를 치열하게 하실 수 있긴 있는데 막상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일단 한쪽은 뒤에 서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거래대금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면서 성장성 단에 있는 부각된 섹터로서 차라리 분할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좀 자제하시면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가 좀 밀려있어요. 펄어비스라는 종목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다른 쪽에서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을 모멘텀이 좀 보여야지 주가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검은사마 M이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럼스 같은 경우에 올해 한 중반 정도에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티저형 메타버스 게임에 티저 영상을 발표했고요. 그 티저 영상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그리고 한 11월 중반,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 섹터 안에서 그 다음 종목을 우리가 골라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막상 지금 위메이드라는 다른 기타 게임들도 많이 빠지는 상황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당장 모멘텀 있는 섹터로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강세 현상이 1월달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포러비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총에서 꽤 높은 상위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덱스 펀드 쪽으로 코스닥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지금 바로 그걸 매수해야겠다 판단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보신다면 지금 수준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